2019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21번 요지 문제고요. 보통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 글쓴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를 찾기 때문에 두괄식과 미괄식이 아니면 양괄식의 구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이 다 노출될 확률이 높고요. 쉬운 문제일수록. 근데 어려울수록 찾아내기 힘들게 만들기는 해요. 근데 말을 참 잘한 게 여기는 마지막 문장이 주제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흐름을 잡아가면서 읽어볼게요. Think of, 생각해보래요. A buffet table니까요. 뷔페 식탁을 at a party, 파티에서 뷔페의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뷔페가 뭐예요?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럼 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뷔페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돼요. Or 또는 perhaps 아마도 at a hotel이니까 파티든 호텔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요점은 뷔페를 떠올려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고요. You've visited이니까 당신이 방문해온 파티나 호텔에서의 뷔페를 한번 떠올려보래요. You see platter 하니까 당신은 접시들을 보는 거죠. 뷔페 접시들요. After platter니까 접시마다. Of different foods니까 다양한 음식의 접시들을 볼 거예요. 당연한 소리죠. 뷔페니까 다양한 음식의 접시. 이런 거 머릿속에 정보를 기억해놓을 필요 있다 없다. 사실 없어요. 머릿속에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뷔페를 떠올려라. 뷔페 여러분들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음식. 자, 그다음 볼게요. You don't eat. 당신은 먹지 않는데요. So you don't eat. 당신은 먹지 않는데요. Many of these foods. 이 많은 음식들을요. At home. 집에서는요. And 그리고 you want to try. 그러니까 당신은 먹을 때. 이거 당연한 소리 아니니? 집에서는 반찬이 맨날 적잖아요. 그러니까 뷔페 가면 막 치킨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스시도 있고 하니까. 이에 회가 끼면 뭔지 아니? 이에 회가 끼면? 이에 회가 끼면? 이회 아니요. ESC. 이에 스시가 끼니까 ESC. 아. And you want to try them all 하니까 모든 것을 먹고 싶어 진대요. 하지만 자. 원하는 거지만 좋을까 나쁠까? 나쁠 확률이 높죠. 얘들아 뷔페의 단점이 뭐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음식이 많대, 다양한 음식이 있대. 너무 많이 먹어요. 그 얘기예요, 솔직히. 과식.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일반 상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trying them 동명사 주어죠. trying them all 그 모든 음식을 먹는 게 might mean 아마 의미할 수도 있을 거래요. 동명사로 그렇죠? eating 먹는 것을 의미할 수 있대요. more 많은데요, 뭐보다요? Than your usual meal size니까 당신의 일반적인 음식 크기, 즉 음식 양보다 더 많이 먹는 걸 의미하게 될 거예요. 과식하게 된다는 거죠. 네. The availability of different types of food. 다양한 음식의 접근의 가능성이 is one factor, 하나의 요인이래요. In gaining weight. 그러니까 뭐요? 많이 먹으니까 뭐가 나온다? Gaining weight. 몸무게 증가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과식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뷔페를 잘안 가게 돼요. 그냥 차라리 맛있는 음식을 돈을 좀더 주고 먹지. 뷔페 가면 음식 질도 좀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과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맛집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So scientists 과학자들은요, have seen 목격해 오고 있대요. This behavior 이러한 행동이 뭐다? 과식을 해서 몸무게가 증가하는 행동이요. In studies 연구인데요, 뭐를 가지고 한 연구죠? With rats. 생쥐를, 실험용 생쥐를 가져간 연구고요. 자, 요 컬러는 무슨 기능을 했죠? 부가 설명. 그렇죠. 부가 설명. Rats, 근데 어떤 쥐래요? 뒤에서 주격 관계사가 꾸미고 있고요. That normally maintain a steady body weight니까, 꾸준한 일관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생쥐인데요. 조건 걸립니다. 부사절로 걸었죠. 언제만 몸무게를 유지를 해요? When, 여기는 they are가 생략됐을 뿐이고요. 그렇죠? 그들이 eating, 먹을 때요. One type of food. 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요. 그쵸? food. 근데, 그렇게 먹을 때, eat huge amounts니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고요. 근데 여기 지금 뭐하고 있었지? 그래서, 요 쥐가 eat, 먹게 된대요. huge amounts니까 많은 양을 먹게 되고, become, 병렬 구조죠. 어비스니까 비만 쥐가 된대요. 단 여기 뒤에도 조건이 걸리죠. 언제나 그렇게 비만이 돼요? They are presented. 그들이 제공이 되었을 때. 뭐에 제공을 받는다? With a variety of high calorie foods니까 고칼로리 음식들이요. 다양한 고칼로리 음식들.
근데 뭐와 같은 초콜릿 바스, 크래커즈, 앤 포테이토 칩스 이러한 과자류들의 높은 고칼로리의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받았을 때 비만이 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사료만 먹었을 때 살이 안 찌는데 다양한 과자류들을 먹으니까 살이 찐 거예요. 즉 사람도 그냥 주식단을 먹으면 살을 안 찌는데 부페를 가면 살이 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 same is true of humans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다. We eat much. 우리 요 마지막 문장이 주된 문장이죠. We eat much more. 훨씬 더 많이 먹는데요. 언제요? When a variety of good tasting foods니까 다양한 맛이 좋은 음식들, 즉 뷔페 음식들이 are available 가능할 때요. Then 언제보다요? When only one or two types of food 한 종류나 두 종류의 음식이 are available 가능할 때보다. 즉 단일 음식보다는 다양한 음식이 과식하고 살찌게 만든다. 그게 3번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많을 때 과식을 하게 된다. 살찌는 것까지도 넘어가지도 않았죠? 과식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같이 보죠. 네.